중종머리만 했어요. 자진머리랑 이런 건 안 배웠잖아. 소리 배우면서 할 거지만은 미리 장단을 좀 배우면서 해놨다가 소리 할 때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는 먼저 이 중머리 중종머리 자 사철가 갑시다.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핀 분명코 봄이로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이르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봄을 반겨건들 쓸 때가 있느냐.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금방 초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만든 광국 달풍도 없는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적은 바람에 백설만 벗이 도나 요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가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 건너려오라.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한 사십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
지면은 궁왕산 저르기로 나 사후에 반반진수는 살어생전에 일배주문도 못하느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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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 말어라 가까운 청춘 뜨거리다 놓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건 세월을 어쩔거나 그러지 예수나무 앉아서 앉아가는 더 먹고 그만 먹게 하면서 허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제법 잘 들어요 인자 그러면은 꾸미로다 배운 놈도 중머리 연습으로 해볼까? 중머리 연습으로? 꾸미로다 중머리요 꾸미로다가 중머리요 뭐지 그짝까요? 꾸미로다 꾸미로 시작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나도 꿈성하기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내려온 꿈꿈을 부어버리 그러면은 성주풀이 다 피셔 중중머리는 성주풀이로 한번 연습해 보게요 성주풀이 부지런히 많이 해야 돼 아주 중요한 민요잖아요 에라 만수시당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활년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이루구나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대 성주는 화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군 성주 초년 성주 이정월 성주 술일로 3년 성주
사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17미로다 대활여름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손으로 소리 나리 소소 왔다 짱 짱언니 연습을 해도 이 진도아리랑으로 연습한 거는 또 다르잖아 짱짱언니 이렇게 연습을 좀 뻑뻑은이 해야 되거든 날짱 날짱한 걸로 하면 안 늘어 안 늘어 응? 소리가 빡빡해야 늘거든 근데 장단에 신경 쓰니까 소리에 신경 못 쓰겠어요 그러지요